반갑습니다. 저는 김포시 새누리당 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 김동식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하면 지난 그 시절의 4년간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김포 한강 신도시를 유치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김포 미래를 향해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다.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출마하게 된 거는 뭐 자연스러운 일인데, 잘 아시는 대로 저는 1995년이니까 꽤 됐죠. 그때 고맙게도 김포 시민들은 저를 경기도 의원으로 이래 당선시켜 주셔서 참 열심히, 젊은 혈기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한 가지 생각만 하고 살았죠. 어떻게 하면 김포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을까? 20년을 그런 뇌 구조가 그렇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요새 선거에 지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김 시장, 당신 혹시라도 또 여의도 가서 일하게 되면은 저 사람들처럼 되지 마. 아, 그건 내가 하나 부탁하고 싶네. 이런 얘기를 아주 뭐 공통으로 말씀을 하셔요. 아, 누구나 그렇게 바뀐다고 하는데 저 시민들, 저분들 말씀대로 바뀌지 않고 요 심정을 그대로, 시민들의 심정을 여의도 가서 반영시켜야겠다.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거라고 하면은 국가적인 사안에서는 부패를 던질 각오를 하고 있다. 이래 이제 생각을 하고 첫 번째는 교통 문제입니다. 김포는 서울 인근 도시인 건 우리가 잘 아는데 교통이 아주 불편해요. 이 교통 문제 해결해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교육 문제. 저희가 강남, 목동 좋다고 할 때는 생활 여건이 남달리 좋은 게 아니라 교통 환경, 교육 환경, 교육 시설, 이것이 다 시군구보다 좋기 때문에 강남, 목동을 많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는 김포를 강남이나 목동에 머금가는 교육도시로 만들고 싶다. 두 가지. 그래서 저는 그걸 쌍교라고 합니다. 쌍교와 교통과 교육. 이 교자가 두 개 들어가는 쌍교를 제일 먼저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 일산대교 무료 통행입니다. 지금 이제 1200원씩 내고 다니고 있거든요, 저희들. 다리가 없었을 때는 다리 있었으면 아주 편리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냈어요. 근데 지금 사 돌아보니까 1200원 낸다는 게 너무 불편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무료로 하겠다 하는 게 대표 경우이고, 지역별로는 이제 우리 고천 숙이마을이라고 하는 현대아파트 일대 지역 주민들은 견딜 수 없습니다. 24시간 차량 통행이 많기 때문에 무지 소음이 심해요. 이쪽에 방음벽을 제일 먼저 만들겠다. 그러니까 풍무동은 자꾸만 인구는 점증해 가는데 아파트는 새로 짓고, 서울서 풍무동으로 들어가려면 진입로가 아주 불편해요, 현재는. 그래서 서울에서 퇴근하실 때 풍무동으로 들어갈 때 진입 IC, 인터체인지를 꼭 만들겠다. 사우동 쪽으로 가서는 시도 5호선이라고 있는데 늘 계획만 하고 차일필된 게 10여 년이 더 됐어요. 그걸 조속히 한강 고속화도로를 연결시키겠다. 시청 앞에 공설운동장이 고급 쇼핑 타운화로 타운화시키겠다. 가까운 일산에 비견하면은 라페스타 같은 형태 용도를 변경시키는 작업을 하겠다. 사우동 지역 그 일대 수십만 평의 복합 문화 공설운동장 체육단지를 조성하겠다. 그리고 장기동 지역으로 가면은 도서관, 김포의 대표적인 도서관으로 하나 건립하고 싶다. 우리 귀하신 그 데일리팝 독자 여러분,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은 선거에 임한 사람으로서 무슨 말씀이 별도로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조용히 지켜봐 주시고, 혹간 부족한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 건 좀 보충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이래 하면은 고쳐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김 시장, 자는 이번이 좋은 기회인 것 같아. 또 자네에게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죽기를 각오하고 일에 마음 먹고 일에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열심으로 일을 해서 국가와 지역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조용히 지켜봐 주시고 이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